오늘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목이 눌려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. 셔터 밑을 지나가려다 가방이 걸리면서 일어난 사고인데 경찰은 불도 안 났는데 방화 셔터가 왜 내려온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신은정 기자입니다. 구급차 한 대가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로 황급히 들어오더니 잠시 뒤 학생을 싣고 빠른 속도로 떠납니다. 오늘 오전 8시 반쯤 등교 중이던 2학년생 A군이 교실 복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천정에서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. A군은 친구를 따라 셔터 아래를 지나가려 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목 부위를 눌렸고 지금껏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갈까 말까 한번 망설이고 그다음 더 내려올 때 밑에 기다가 들어가는데 가방이 그 셔터에 이제 걸렸거든요. 사고가 발생한 뒤 교사들이 밀대로 방화 셔터를 들어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에야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당시 학교 내 방화 셔터 12개가 동시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행정실 직원은 방화 셔터 기기판에 정상임을 알리는 파란불이 꺼져 있길래 매뉴얼대로 조치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이 과정에서 스위치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됐고 셔터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해당 기기판은 이달 초에도 여러 번 파란불이 꺼져 점검을 받았지만 번번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. 자동에서 수동을 하면은 이게 셔터가 내려오는 게 정상인지 부속이 뭐 문제라든지 고장 난 걸 이쪽에 점검할 때 뭐 간과하지는 않았는지. 경찰은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방화 셔터 관리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